비슷한가요? 완벽합니다. 아니 머리만. 머리만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옛날에 안철수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학자 머리, 교수님 같은 그런 머리였죠. 여기는 좀 풀리고, 여기는 좀 내려가면서 안경까지 쓰면 완전 박사 같은 그런 이미지? 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. 아무래도 가르마를 탄 상태에서 올리는 머리다 보니까 제일 쉽게 가르마를 먼저 타시고요. 어느 정도로 할지, 7대3으로 할지, 8대2로 할지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먼저 타고 난 다음에 앞머리는 올리셔야 되는데, 머리가 지금 머리가 워낙 뻗는 머리다 보니까 제일 쉽게 할 방법은 손으로 막 이런 식으로 바람을 먼저 쐈다가 식히고 난 다음에 빼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. 깔끔하면서 네. 어른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 게 격식 있는 자리라든지 어느 장소에 약간 좀 정장 입으면 좀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긴 해요. 아무래도 이렇게 이마를 고르게 되면 가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인상 자체가 좀 덜 답답해 보이니까 가르마를 타서 네. 앞머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올리셔가지고 넘기시면은 옆에 띄어지는 머리는 좀 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안철수 머리로 다 됐습니다. 스타일링.